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7월 5일, 7월의 첫째 주 경마 금요 경마입니다.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7월 첫 주인데요. 보니까 금주 금요 경마가 상당히 그 배당 나올 놈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번 주 금요 경마 잘하면 그분이 오시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초반에만 조금만 잘 풀리고 주로 상황만 잘 맞아 떨어지면 요번 주 금요 경마는 한번, 왜 그런 날 있죠? 그분이 오셨냐고. 그분이 한번 오실 수도 있겠다. 뭐 그냥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열심히 준비한 거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7월 5일 금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제주 258, 부산은 1458.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5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은 4경주와 8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 두 개씩 체크들 꼭 잘 해 주십시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께 잠시 공지사항. 월 청액으로 이용하시는 월 청액 한 달 문자 요금은 20만 원입니다. 4주 12회 3만원씩이죠. 문자가 36만원인데 20만원이면 거의 반값으로 할인되니까, 요즘 어제 그제 몇 분이 또 들어오셨는데 꽤 많이들 들어오십니다. 조철이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할인, 월정액 한 달 문자 꼭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요. 일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오전 9시 전에는 좀 입금하시고, 꼭 입금 후에는 입금자 성함,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첫 번째 승부처가 부산 1경주입니다. 북산 6군 1000m 별정 A형이고요. 이세마필 오픈이죠. 대가리 상금이 2400, 상금이 더블인데요. 마필들 각 마방에 최선 승부가 필연인 그런 경주입니다. 상금이 많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데,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듯이 배당 좋은 요놈 달러박스 초고를 노려야 된다. 초고는 뭡니까? 신마 중에 하나를 노린다는 거예요. 신마. 기존에 뛰던 놈 중에서는 9번마 당대스타가 있고요. 직전에 2차 입상에 이제 성공을 했죠. 김어수 기수가. 4번 원더풀 구름. 자, 요 놈도 직전에 데뷔전에서 3착이었는데 조금만 더 때렸으면은 성공했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신마들입니다. 자, 신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1번마 이츠 오케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번 게이트에
능검시 모습 1분 02초. 마체가 조금 왜소합니다. 447km, 450km 좀 안 나가는데. 능검시 모습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팔립니다. 1번 It's okay. 1번 It's okay가 있고 4번 원더풀 구름이 있고 9번 당대스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이 인기 1, 2, 3위 가죠. 세 마리가 인기 1, 2, 3위입니다. 자, 결론은 제가 신마 하나 노린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1번 마 이츠오케이 아니냐? 액면상으로는 이츠오케이가 더 좋아 보입니다만은 제가 노리는 하나짜리 달러박스는 1번 마 이츠오케이보다 더 잠재력이 풍부하고요.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저는 이놈이 쌍대가리라고 봅니다.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일단 이 세 마리 마필 중에는요, 앞방 나가는 놈이 장땡이죠. 제가 볼 때 이 9번 마 당대스타가 정대윤 기수가 외곽에서 선행을 아마 지지고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9번에 붙여서 한방 매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에 붙여서 한방 매기고 뭐 1번 It's okay, 4번 원더풀 그룹 딱 아마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나머지는 그닥 눈에 띄는 마필들이 없어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과연 데뷔전부터 기대대로 잘 띄워줄 수 있을지 응원을 좀 하면서 조철의 눈을 믿으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부산 1경주였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첫 번째 승부 달러박스 꼭 적중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산 1경주였고요. 자 이제 4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메인 승부인데요.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 기복 마필들의 접전이에요. 혼전 접전. 대가리가 없죠 이게. 9번 앨리스 마린이라는 마필이 지금 인기 1위가 가는데 좀 부담스러운 등떠 밀린 인기 1위 같다. 일단 뭐 배당판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중구난방입니다. 이거 뭐 어떤 놈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원래는 이런 경주는 패스를 해야 정상이죠. 패스. 단, 노리는 놈이 한 놈이 있을 때는 당연히 때려야 된다. 그래서 4경주가 오늘 두 번째가 아니죠.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이번 경주는 딴 거 없습니다. 축선정만 잘하면 한구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죠. 이 9번 마 앨리스 마린, 앨리스 마린, 이효식 기수가 탄 앨리스 마린이 등 떠밀린 인기 1위에요. 얘가 직전 경주, 최근에 그래도 착승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인기 1위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그전 경주, 그전 경주. 그죠? 여기서 3착 승군해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래갖고 승군전, 직전 경주가 승군전이었죠. 이빠이 조졌어요, 이빠이. 자, 마체가 453. 직전에 플러스 12kg였습니다.
그전에는 441, 그전에는 438, 이때 16kg가 또 빠졌어요. 얘는 체중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체중 체크. 뭐 12kg 쪘다가 16kg 빠졌다가 이런 게 한 500kg 이상 나가는 애들은 뭐 10kg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괜찮죠. 마체가 430, 440짜리가 10kg 이상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는 불안한 겁니다. 자, 쿠바마 앨리스 마린 최근 보여준 그 정도 걸음 끈기 갖고 등 떠밀린 인기 1인데 이거 못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일단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면 조처럼 마체가 좀 왜소한 마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 속에 왜소한 놈 중에 한 놈 좋아했던 거는 예전 34주 신우철 조교사의 블루핀이라는 마필이 있었죠. 조금 했는데 아주 강단 있게 1군에서도 잘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올드 경마 팬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블루핀이란 마필. 이 마필 이외에는 왜소한 마필들을 별로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출전한 마필들 중에서 그래도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고 잠재력이 좋고 일단 체격 조건도 좋고요. 잠재력도 좋고 최근 상대들을 잘 못 만나서 능력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 경주는 편성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직전 경주 대비 조교시 모습도 확연히 올라갔습니다. 강도가 이번에 한번 승부 보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높은 그런 마필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자 예측권 20장 이 9번마 앨리스 마린 너무 믿지 마라. 9번 앨리스 마린은 잘해야 바치기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달러박스로 제대로 한방 예측권 20장 시절이 조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600 레이팅 35점까지 펼쳐지는 자 부산경마 요거는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 6번마 블레이징맨이에요. 1600도 이제 두 번 모두 연타로 입장에 성공을 했고요. 발빠른 마필이 별로 없어서 선행까지도 아니면 외곽 2선까지는 전개가 가능하다. 6번마 블레이징맨 송경윤이 인기 대가리가 팔리지만 자 요놈은 인정을 하고 찍어먹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찍어먹기 승부다. 자, 예측권 10장 한번 주력 한방 갖다 꽂으면 돈 되는 그런 경주죠. 자, 부산 5경주가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6번 블레이징맨은 대가리입니다. 뛸수록 걸음이 늘고 있고요. 뭐 발빠른 마필이라 그래봐야 이 3번마 연승 브라보 정도인데 뭐 주고 쫓아가도 됩니다. 요놈은 보자. 제가 이걸 안 보여줬었나 이 화면을. 자 요놈은 주행 스타일이 선행을 나가면 좋고 안 그러면 외곽에 붙여갖고 그냥 뛰어요. 외곽에 붙여가지고. 자 이번 경주 이제 5군 승군전인데
부담도 한 1kg 빠졌고요. 한센자마. 발이 빠르죠, 한센자마들이. 저는 요 4월 21일 경주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편성이 나름 중급 이상은 됐는데 요때 인기 대가리 팔리고 못 들어왔죠. 시종일관 외곽으로 밀려돌고 경합하고 그러면서도 4차까지 걸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경주 노렸죠. 포스트맨의 블레이징맨 세트로 쌍식이 좀 뒤집혔지만 짭짤하게 먹었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요번 경주 6번마 블레이징맨은 대가리다. 인정할 거는 또 인정하고요. 단, 후차권이 이것도 몇 마리가 됩니다. 한 네다섯 마리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한 두 마리는 날립니다. 한 두 마리는 날려. 그러면 승부되죠. 두 마리는 날립니다. 때리고 바치기로 가는데요. 요 주력 한 방짜리가 갖다 꽂아야. 요거는 딱 일곱 장짜리입니다. 일곱 장. 요거 주력 한 방, 일곱 장 때리고, 한 마리 정도, 아니면 잘해야 두 마리 정도, 나머지 세 장 가지고, 요 정도 승부를 볼 계획입니다. 6번에 붙여서 한 방, 찍어 먹기 한 방, 짭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찍어먹기 한 방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부산 5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부산 8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이죠. 국산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상승세 마필들이 한판 붙습니다. 아, 이 부산 8경주를 왜 내가 안 적어놨나. 이거는 백두의 꿈입니다. 백두의 꿈. 백두의 꿈. 2번. 이건 대가리입니다. 그죠? 이것도 인정할 건, 이거는 물음표가 아니고 무조건 올 대가리입니다. 코리안 오크스, 루키 스테이크스 나가서 상승세가 꺾였던 그런 마필이죠. 한참 잘 나가다가 언캡쳐드자마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잘 뛰는 마필들 많다 그랬죠. 언캡쳐드자마. 자, 2번마 백두의 꿈, 루나 스테이크스, 오크스, 그죠? 요거 3군, 아이고, 요거 3군, 승군전, 뛰기 전까지만 해도 연승을, 4연승을 때렸던 마필입니다. 요때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센 놈들 만나서 한꺼풀이 좀 벗겨졌어요. 아, 내 사이즈는 아직 대상 경주 사이즈가 아니구나. 27조 이상용 조교사가 대상 경주를 포기하고 이제 일반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연습 주행까지 잘 마쳤고요. 연습 주행 때 뭐 아주 여유로운 그런 모습으로 그냥 뭐 꾹 잡고 통과를 했죠. 자, 2번마 백두의 꿈은 앵간하면 한 자리 올로입니다. 2번 백두의 꿈을 놓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후착이죠. 문제는 후착인데 자, 요번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여기서 쇼돌이 한번 봐야죠. 반짠데 벤츠한 대 때리러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2번 백두의 꿈을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려 조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거는 힌트가 어디에 있느냐. 자, 이 놓고 뭘로 때리고 뭐를 받치면 되고 뭐가 불안한 인김하고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부산권은 제가 요거 딱 하나 추천 경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방송을 했던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참고하셔가지고 자 부산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마무리 상한가 꼭 한탕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8경주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2경주, 5경주, 8경주입니다. 그중에 메인 승부는 후반부 5경주하고 8경주죠. 오늘 제주 경마 딱 3개 잡았는데 제주 경마도 아마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로 갑니다. 부산은 1경주가 첫 번째 승부고 제주는 2경주가 첫 번째 승부입니다. 자, 제주마 6등급이고요. 800m 별정 A형 700만 원 미만. 자, 오랜만에 요 위에 온리 단통. 그런데 중요한 건 역상 3상 제가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가 아니라 세놈 땡땡 종칠 때라고 제가 해놨죠. 딱 조철이 눈에 세 마리인데 세 마리 중에서도 한놈 삼상승이 같이 붙어오면서 역상 삼상이죠 역상으로 삼상 오랜만에 두놈 땡땡 세놈 땡땡 온리 단통 온리 단통 당근역으로 예측권 10장 한번 쑤셔 놓겠습니다. 온리 단통. 뭐, 인기 1위 가는 5번 마 피지컬이 보라마나 인기 대가리로 팔립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역상복. 역상복. 역상복 플러스 삼복승, 삼상승.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소액으로 베팅하시는 분들도 베팅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온리 단통. 5번 피지컬을 때려잡으러 갈 역상복 대가리 놓고 자, 5번 피지컬에 때릴 겁니다. 뭐, 오픈다 하고요. 5번 피지컬에 때리고, 꼬랑지 세 번째 붙을 놈까지 조철이 메이드를 딱 시켜놨어요. 역상복 달라박스 대가리. 2착은 피지컬. 3착은 아나짜리 요놈. 딱, 온리 단통. 예측권 10장. 자, 요거는 제가 두놈 땡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화면이 지금 두놈 땡땡밖에 없는데, 원래는 요번 경주는 이제 세놈 땡땡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세 놈을 삼상까지, 삼복까지 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세놈 땡땡, 온리 단통,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였고요. 자, 다음 이제, 메인 승부 5경주와 8경주 들어갑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자,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다. 자, 제주 오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입니다. 제주 오경주가 첫 번째 메인이다. 자, 예측권 20장. 뭐 두 말 없이 깔끔하게 한 방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문제는 1번 마 청마 특급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것도 1번 청마 특급 양민재 기수를 태워놨는데요. 자, 이마필은요, 청마 특급 14조 한상배 마방의 마필인데, 자, 박성광이 탔고 강수환이 탔고 다시 박성광이 탔고 직전엔 전현준이가 탔어요. 자, 이번에 양민재 기수를 태워놨어요. 양민재 기수를. 자, 대가리가 팔리는 이유는 선행 가는 조건이 가장 유리하지 않은가. 직전 경주 어떻게 뛰었습니까? 외곽에서 감고 선행을 나섰어요. 그래서 저는 입상에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감다가 경합을 했으면 무너졌을 건데, 감다가 앞으로 넘어가서 딱 선행으로 자리를 잡는 순간, 아, 오겠다. 전윤준이가 잘 탔죠. 무리하지 않고 마필 가는 대로. 끝걸음이 여력이 없었다. 여기 보시면 51초 4라고 나오죠. 51초 4. 끝걸음이 여력이 없었다. 이번 경주 1번마 그래서 청마 특급이 대가리가 팔리지만 이번 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에 재물이 될 조철의 달라박스. 자, 이번 경주 선행마가 꽤 있습니다. 1번 청마 특급 금룡포 황해여왕 만보기까지. 자, 선행 경합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조철이 노리는 놈은 따라오면서 덮치고 올 놈. 자, 선취마 한 놈을 놓고 때립니다. 아, 1번 청마 특급은 방어 막건으로만 가져갈 예정이고요. 달러박스에 붙여서 안아짜리 중배당으로 한 20에서 30배, 20배, 30배, 한 요 정도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철이 가장 좋아하는 배당이죠. 20, 30배짜리 주력 한 방. 상황 나는 거죠, 뭐 이런 거. 하루에 한두 개만 맞으면. 자, 제주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니만큼 현장 예상 요거 꼭 확인들 좀 해주시고, 제주 첫 번째 메인 오경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마지막 제주 두 번째 메인. 자, 제주 8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2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등급 1200인데요. 1번마 힘찬 세상입니다. 1번마 힘찬 세상. 얘가 대가리가 팔리고 혼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번째 메인으로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상한가 한번 때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1번 힘찬 세상인데요. 직전 경주 이빠입니다. 박성광이가 말머리를 잘해갖고 들어온 놈입니다. 최적 전개로 해서 밀고 들어왔는데, 자, 이번 경주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이제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얘가 54, 54.5, 54.5,
직전에 55.5. 자, 이제 57.5까지 올라갔어요. 첫 번째로는 부담 중량이 조금 버거워졌고, 뭐, 최근 걸음도 좋고, 걸음 늘고, 뛸수록, 그래프가 좋잖아요. 호전세로 올라왔지만, 직전 경주 최적 전개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고, 뭐, 그렇다고 선행 나가는 마필도 아니고, 제가 이 3월 15일 날 경주, 이때를 기준으로 잡아요. 왜냐? 얘가 이때 오착이었는데 착착아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5마리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경주에 이 4마리가 모두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모두. 요네 마리가 1, 2, 3, 4차기 얘네들하고 착차가 거의 없이 5차기였거든요. 결론은 아 이거는 편성이 약했다. 그런데서도 결국은 못 땄어 하고 그 다음 경주도 제가 뺐고 이 직전 경주는 제가 힘찬 세상에 베커본 게 편성이 약해가지고. 인정할 건 인정하자. 아마 바치고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자, 요번 경주 1번만 힘찬 세상은 결론은 불안한 인기 1이다. 불안한 인기 1이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때리는 놈은요, 1번만 힘찬 세상을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달라박스 하나를 놓고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 기수 교체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기수의 빠따질이 항상 아쉬운 마필이다. 몇 번을 노렸는데 빠따질이 아쉽게 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기승기수. 적임기수로 딱 교체를 해놓으면서 배당도 머무르고 있고요. 계속 두번 모두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다. 요번에 한 승부 타임이 딱 왔다. 정확하게 걸려있는 한 놈.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배당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1번만 힘찬 세상도 버리고 갈 이유는 없겠고요. 배당 두 마리가 있는데 요 중에 한 놈을 주력으로 때릴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상한가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상한가 마무리 멋지게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제주 8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산, 제주, 승부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내일 제주 258, 부산은 1458.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8경주, 부산은 4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나가시기 전에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